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요 엔진 송풍기 신다이와 EB803 모델이에요. 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증상이 뭐냐면 시동은 걸리되 악셀을 땡기면 힘없이 시동이 푸드득 꺼져요. 그런데 카브레이터도 문제가 없고 연료 필터, 연료 이렇게 기본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화 플러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악셀레이터를 땡기면 시동이 푸드득 꺼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조금 대공사예요. 엔진 부분까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수리를 위해서 분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커버류를 먼저 분리를 할게요. 이렇게 에어클리너 커버를 분리하고요. 이제 전면에 빨간색 커버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너트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너트 두 개를 제거하고요. 여기 뒤에 육각 볼트 있습니다. 볼트 하나 분리하면 이렇게 쏙 빠져요. 이때 카브레이터에 연결된 호스만 분리해 주시면 이렇게 몸체가 쏙 빠집니다. 지금은 일단 엔진을 분리하기 위해서 모든 커버류를 제거하는 거예요. 뒤에 플라이휠까지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분리하는 볼트가 많기 때문에 볼트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볼트가 들어갔는지 꼭 구분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볼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플라이휠에 연결된 바람 팬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제품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작아졌죠? 이렇게 기계의 핵심인 엔진 부분만 쏙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엔진 실린더를 열기 위해서 일단 점화 플러그 분리하고요. 옆에 배기구랑 카브레이터도 다 분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카브레이터를 분리합니다. 저 엔진에 붙어있는 까만색 뭉치 보이시죠? 저게 인슐레이터예요. 이제 카브레이터에서 연료와 공기가 만나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통로, 저 부분도 분리를 합니다. 자, 요렇게 요 엔진 실린더는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엔진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진이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EB803. 자, 이렇게 보면 뭐 피스톤 링 그리고 실린더까지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뭐 오일을 적게 탄다든지 아니면 오일을 안 넣었다든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상처가 많이 나서 그 부분으로 압이 셀 텐데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요 가스켓이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이 가스켓이 지금 뭐지? 찢어진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가스켓이 한쪽 귀퉁이가 좀 젖어 있어요, 살짝. 그래서 밀봉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압축력이 좀세 나가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가스켓을 한번 교체를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엔진 실린더가 닿는 면, 그러니까 가스켓이 들어갈 자리,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고요. 기존에 붙어있던 가스켓 잔여물은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혹시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사이로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새 가스켓을 올려놓고 지금은 피스톤 링을 정렬했어요. 피스톤 링의 방향이 있습니다. 피스톤 링을 정렬한 다음에 실린더를 장착하셔야 돼요. 자, 실린더. 요거 고정할 때 볼트에 록타이트 본드를 조금씩 발라주세요. 록타이트 본드를 바른 볼트를 체결 중입니다. 엔진 수리할 때는 꼭 섬세하고 꼼꼼하게 천천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조립된 엔진을 다시 커버에 부착을 해야 되겠죠? 조립은 뭐죠? 분해의 역순이죠? 아까 분해한 과정 그 반대 역순으로 하나씩 조립을 합니다. 지금 아까 분해할 때는 머플러랑 카브레이터를 가장 마지막에 분해를 했는데 그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머플러와 카브레이터를 장착할 거예요. 이때 볼트가 원래 있던 자리에 볼트인지 확인하면서 장착을 해야 돼요. 볼트의 위치에 따라서 길이와 두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서 정확히 조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로틀 와이어와 온오프 스위치 연결된 배선 연결해 줍니다. 이번엔 팬을 장착을 해야죠. 팬 장착할 때도 이 회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볼트에 록타이트 본드를 발라줍니다. 본드를 바르는 이유는 풀림 방지예요. 그냥 단단하게 조인다라는 생각보다는 볼트가 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드를 바릅니다. 손이 엄청 빠르죠? 3배속이에요. 자, 이 부분이 볼트가 가장 많아요. 볼트가 참 많이도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멍하니 구경하는 거 재밌죠? 기계 만지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세요. 이제 프레임에 다시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바닥에 너트 두 개 채우시고 등 쪽에 볼트 하나 채우시면 돼요. 10mm 너트예요. 10mm짜리 곡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기구를 장착합니다. 배기구 장착 안 하면 시동 걸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요. 배기구 꼭 장착하세요. 이번에는 인슐레이터를 장착합니다. 인슐레이터 앞뒤로 가스켓이 들어가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또 볼트의 풀림 방지, 그 인슐레이터 틈새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트에 록타이트 본드를 발라줍니다. 록타이트 본드는 아무 자리에나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볼트가 풀리면 안 되는 자리, 그런 곳에만 록타이트 본드를 사용해서 볼트를 고정합니다. 방향을 잡고 록타이트를 바른 볼트를 체결합니다. 점화 플러그는 새 것으로 장착을 하고요. 이제 수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카브레이터를 엔진에 장착하면 되겠죠? 스로틀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가스켓을 끼우고 카브레이터를 고정합니다. 카브레이터 고정하고 밑에 연료 호스 연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까지 하고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이 EB803 모델의 요 송풍기, 요 같은 경우는 요 엔진 가스켓이에요. 엔진 블럭 쪽에, 요 속 안에 엔진 블럭에 들어가는 가스켓. 지금 요 가스켓을 보시면은 어디가 찢어진 부분은 없어요. 찢어진 부분도 없이 가스켓은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제대로 된 기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엔진이 열 받았을 때 어디선가 암축이 새나가는 그런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스켓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요 고정하는 볼트 4개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뭐 제품 자체가 애초에 공장에서 나올 때 뭐 조립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요렇게 이 모델 같은 경우 EB803 모델 같은 경우는 종종 나오는 증상입니다. 카브레이터, 연료 필터, 기름도 새 걸로 바꿔보고 점화 플러그도 새 걸로 바꿔봤어요. 그런데도 시동은 걸리지만 고속으로 악셀을 올렸을 때 시동이 푸드도 꺼진다 할 때 요 엔진 블럭에 들어가는 가스켓 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